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이번 신간 기억력 강화를 위한 시니어 반려식물 컬러링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난번 책인 사계절 담은 색연필 풍경화 컬러링북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A4용지와 크기가 비슷한데요. 세로가 A4용지보다 조금 더 짧은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뒷면을 보시면 역시나 예쁜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제가 지은 책과 자격증 그리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QR코드 들어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장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일러스트도 제가 직접 아이패드로 그려 넣었습니다. 예쁜가요? 자, 그 다음 장을 보면 프롤로그가 있고요. 밑에 보시는 식물들, 식집사 분들이시라면 많이들 알고 계신 워터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선인장, 삭소롬, 아레카야자 뭐 여러 가지를 그려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목차가 있는데요. 본문은 총 27가지 꽃을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책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사용한 재료 어떤 거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구입하실 수 있는 QR코드도 넣었어요. 자, 제가 책에 항상 넣는 부분이죠. 자주 하는 질문 여러 가지를 이쪽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식물 키우는 팁, 식물 초보분들을 위해서 알고 넘어가면 좋을 정보들을 집약해서 이쪽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도 일반 컬러링북에서는 볼 수 없는 코너인데요. 아무래도 반려식물 컬러링이다 보니까 화분이나 비료, 물주기, 병충해 예방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사계절 꽃을 잘 피우는 식물을 6가지를 선정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비교적 순둥순둥하고 너무 춥지 않은 베란다에서 잘 크는 그런 식물들 6개를 추려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유튜브 요새 많이 보시잖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식물 유튜버 3분을 이렇게 또 QR코드를 넣어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연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QR코드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신 영상인데요. 9가지 선연습하는 방법 제 책에 보시면은 흐리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샘플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왼쪽 오른쪽 12, 13페이지에 준비해서 넣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역시나 명암 단계 이번에도 넣었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수록했어요. 초보분들이시라면 꼭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도 초보분들을 위해서 그라데이션 연습하는 방법 넣어보았는데요. 자, 여기 동그라미에 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잎사귀를 어떠한 색으로 사용해서 그라데이션 넣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바로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큼지막하게 이렇게 스케치 넣었으니까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색상환입니다. 자, 이번 색상환은 조금 특이하게 넣어보았는데요. 원래는 제가 20색상환을 넣었는데 20색상환에서 색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그 안에 정육면체를 넣어서 세 가지 비슷한 색인데 조금 밝고 중간톤 조금 더 어두운 이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입체적인 부분도 습득하실 수 있도록 색상한 컬러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은 워밍업 부분도 굉장히 예쁘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꽃들 위주로 직접 색칠해 보실 수 있도록 밑부분에 이렇게 흐리게 제가 도안들을 넣어두었어요. 라인 도안이 아니라 이미 색칠되어 있는 도안을 흐리게 넣은 거라 초보분들이 연습하실 때 아주 좋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역시나 동영상 있고요. 왼쪽 밑에 보시면 사용한 색상 이렇게 넣어두었습니다. 노란색 꽃은 수정형이고요. 그 다음엔 1일초 보라색 꽃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있습니다. 장미 부분도
이렇게 동영상이랑 컬러 차트 넣어두었고요. 그 다음에는 코스모스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워밍업 마지막 부분에는 플럼바고, 플럼바고도 이렇게 넣어보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일러스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제 본문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러스트입니다. 자, 윗부분에 보시면 몬스테라, 그리고 밑에 몬스테라 영어로 써 있고요. 몬스테라 식물에 관한 정보나 특징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꽃말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왼쪽 밑에는 사용한 색깔, 오른쪽에는 QR코드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렇게 스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물들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장은 몬스테라이고요. 다음 제라늄, 서양벌 노랑이, 군자란, 크로커스, 하트호야, 벨벳장미, 불꽃나리, 아프리카 금전화, 겨울바람꽃, 꽃기린, 로뮬리아, 달리아, 시클라멘, 극락조화, 괭이밥, 호접란, 리버릴리, 아레카야자, 블루레이디 난초, 피오니, 수레국화, 후쿠시아, 펜지, 백일홍, 제비꽃, 마지막으로 아즈텍 릴리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보너스 스케치를 넣어보았습니다. 보너스 스케치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키우시는 식물 위주로 넣어보았는데요. 몬스테라와 그리고 오른쪽에 제라늄, 왼쪽에 아프리카 금전화고 이쪽에는 벨벳장미 넣어보았고요. 군자랑과 오른쪽에 괭이밥 이렇게 넣어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리버릴리, 그리고 오른쪽에 블루레이디 난초,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꽉꽉 넣어보았는데요. 마지막 장은 수레국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신간 기억력 강화를 위한 시니어 반려식물 컬러링북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구독자 서평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